네오스텍은요, 그 위네치라는 그 브랜드 방충망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 위네치 제품이라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그 자연으로 느끼는 바람을 가장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보안 장치들을 저희는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제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네. 첫 번째는 보시는 방충망은 일반 방충망은 아니고요. 이게 스테인리스 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입을 할 수 없는 아주 단단한 방충망입니다. 이 방충망에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이런 이제 무선 감지기를 저희가 접목을 시킨 제품이고 네. 이 무선 제품 같은 경우 저희가 기본적으로 네. 이 그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아주 쉽게 네.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그 저희가 이게 무선 제품이기 때문에 네. 그 저희가 배터리도 그 배터리로 작동하는데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저전력 기술을 좀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. 저희 특허 기술로. 아, 예. 네. 또한 그리고 저희 가장 핵심 기술 같은 경우 저희는 이 일반적으로 이런 감지 같은 게 충격을 받으면은 거의 그 약한 충격에도 저희가 울릴 수 있게끔 네. 오작동이 많이 됩니다. 근데 저희는 그런 다양한 충격들 저희가 그 머신러닝이라는 그 저희 기술을 도입해서 학습을 시킵니다. 이 충격들을. 그래서 실제 위험한 충격에만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기술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제품화시켜서 내년이면 양산이 다 끝납니다. 아, 네, 그래서 네. 여러분들은 이제 한 여름밤에 주무시더라도 네. 아주 편하게 저희 제품만 믿고 설치하시면은 네. 아주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. 아, 네. 네.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다면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실제로 해외에서 더 많이 쓰고 있는 제품들이 방범창 같은 경우는 아, 네, 국내보다는 네. 수요는 해외에 더 많이 있어요. 아, 네, 근데 거기에도 아직 이런 IT 기술 접목되는 제품이 없다 보니까는 네. 저희가 이제 그걸 앞서서 한번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